후분 자율주행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이 경주로를 따라서 주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모형 차입니다. RC카죠. 이때 앞에 가는 차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서브에 의해서 지어야 될 거고, 뒤 차는 부분 자율주행 차입니다. 이 차를 우리가 지금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보시면 앞에 뒤 차의 앞차의 뒷부분에 어떤 표식이 있고, 그리고 뒤 차는 이 카메라가 앞에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카메라로 이 앞에 있는 표식, 135번으로 132번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얘의 뒤를 따라가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이 차, 앞차입니다. 앞차 지금은 여기 뭐예요? 이 차는 트럭인데, 이번에는 뭐 그냥 승용차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표식이 판넬이 있을 거예요. 판넬이 붙어 있는데, 이게, 패널이 직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각도에 따라서, 뒤 차는, 핸들 방향을 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 차는 오로지 이 패널을 보고, 패널의 각도에 따라서 자기의 방향을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되죠. 또한 패널의 크기죠. 크기로 이제 거리를 가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앞차를 따라갈 수 있는 수동형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제작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얘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뛰어드는지 할것 없이 오로지 이 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간격을 딱 붙여가지고 최대한 밀접한 상태에서 아예 뭐 체인으로 랭기를 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그렇게도 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얘가 가지는 컴퓨팅 부하가 로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따라서 스마트폰 정도로도 충분하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처럼 앞차와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따라갈 수 있는 RC카를 제작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입니다.